러셀 2000 지수가 움직이면 우리 시장이 매우 좋다. 러셀 2000과 우리 특히 코스닥과의 연동성도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연동성이 크고 코스닥의 연동성도 자체가 크다라는데 그런 흐름을 볼까요? 근데 일단은 이게 뭐 깨졌나요? 그 깨졌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 연관성이 좀 많이 강하고요. 대체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강세를 보이는 보이고. 거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상승하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정형화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작년 11월 달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헤지펀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매수했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이런 쪽, IT 가전, 이런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대규모 헤지펀드들이 물량이 들어왔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은 깨지고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거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결국 금리입니다.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맨 처음 걱정 많이 했어요. 유동성 축소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대단히 지금 시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쪽 민감주라던가 금융주 보자 쪽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되죠?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죠.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그렇죠. 작년에 11월 달에 화이자가 백신 개발 성공 그 임상 데이터 3차 발표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헤지펀드들이 시장을 끌어올려버리고 전 세계 시장을 그러면서 그때 한20% 정도 올라왔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움직임은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이 먹었으면 팔고 나가겠죠. 헤지펀드 그러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일단은 경제가 살아난다. 그건 좋아. 근데 경제가 정말 살아나고 있는 걸까라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뒷받침을 끌고 올라와 주는 게 결국 실적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실적이 아직 그 부분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실적이 지금 기업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K자형 예, 문제. 그죠. 양극화. 양극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보다도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주식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서 돈을 퍼부어도 이게 그 실물 경제로 흘러가기보다는 자산 쪽으로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아, 그래, 주식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주식,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뭐 상품들, 이런 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무너지면, 그다음에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인민은행도 왜 유동성을 3일 연속 흡수했냐. 그다음에 파월 연준은 정도 그렇지만 많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 이게 레버리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럼 내수가 아무래도 뭐안 살아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다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달 수치만 가지고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월 수치가 급격하게 하향 조정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장기 실업률. 이게 거의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이어서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실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이.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내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 소비가 감소한다는 뜻은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행도 안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의 수출이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거기 멈췄고 우리는 계속 그렇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네. 바로 이제 수입 수요가 네. 이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소비가 이제 소비는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은 돌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증가세가 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5월, 6월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가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은행들이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을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대부분 다 중국 쪽으로만 가고 다른 쪽으로 안 가고요. 최근 들어서는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야 된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차피 이제 미국이 이제 올해는 살아나는 그런 구조고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계속 버텼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금융개혁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해요. 대부분 보면 지금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하는 금융개방은 네.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네, 네. 최근 들어서는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거래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뭐 이런 식의 규제책도 발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금융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 좀 예전에 좀 눈 좀 이상하게 바라봤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클리너 작업도 하면서 그렇죠. 좀 더 키우려고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그럼 그쪽을 외국인들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신흥국 쪽 자금들이 유입됐다라고 하지만 그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으로만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뭐 미국이 최고치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부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전에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옆으로 횡보했지만 미국은 계속 갔거든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끌고 올라갔었다면 우리나라는 실적 추정치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는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못 올라갔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14년도에 바이오가 한번 광풍을 불고 2016년도에는 삼성전자만 가는 그런 시대가 좀 있었고 2018년도에 법인세 인하하면서 네. 전 세계가 같이 올라갔었고 뭐 그다음에 또 문제가 좀 있었고 19년도부터는 뭐 2019년도부터는 네. 기업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지면서 네. 원래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2020년도까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확 빠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어가지고 좀 살아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좀 점검할 게 많아서 이제 어떻게 접근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러면 잘 되는 쪽 K자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다고 했으니 예를 들어서 실적 보니까 여전히 카카오나 네이버 실적 좋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조금 보니까 중국 쪽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움직임도 뭐 정유주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쪽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섹터에 좀 집중을 하거나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쪽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완전히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지금 상반기니까 이제 한 5월, 6월까지 5월, 6월 달까지 네. 뭐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뭐 세상이 바뀌었어 하면서 막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는 이슈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보수적인가요? 아니요, 이거 팀장님의 의견이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순환매. 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주목할 거는 결국 금리이기 때문에 네. 내일 새벽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에 뭐 똑같은 말을 하겠지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일라이 릴리가 시간 외로 실적 발표하고 FDA 승인하고 나서 움직인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 미국이 옵션 만기일 19일 날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분들의 이제 콜옵션 청산이라든지 뭐 롤러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이제 흔들릴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인플레 이슈가 아마 언론에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채, 미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로 1.17? 1.16, 1.17, 뭐 얼마 전에는 1.2까지 올라갔었고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네. 2%가 넘어섰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1.5%예요. 1.5 정도. 평균이. 네.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를 넘어가게 되면 큰 흐름에서 그 기관적인 자금들이 네. 이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하나의 우려일 뿐이고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1.5%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그보다 더 많고요. 그다음에 1.75% 정도까지 올라가 주면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배당 수익률은 그거보다 더 높은 게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가 됐다, 1.6%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막 유동쳐가지고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그 이슈를 통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고 레버리지를 축소하기 시작한 이제 어차피 신호를 보였으니 올해 중순 전 정도에서는 이제 인민은행도 그와 관련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거는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고요. 네. 그 올라가 줄 때 그 부분을 제어하는 막는 이제 신호들이 뭐가 있을까? 결국 금리거든요. 금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하고 똑같이 움직였던 이 금리라는 게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금리의 움직임. 연휴 기간 동안 좀 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